혹시 프로하나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식증을 동경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 거식증을 찬양해? 말이 돼? 싶으시겠지만 프로하나가 되길 자처하는 사람들이 5년 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추측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돌들을 동경하면서 생긴 사회문제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SNS에 유명 아이돌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걸어가며 자극자를 올리면서 공감 얻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SNS 기반으로 퍼지다 보니까 안 좋은 문화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같이 굶을 파티원들을 모집한다거나 팔찌를 만들어서 결속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들 사회에서는 굶는 걸 당연한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있던 친구들이 저런 SNS 글을 보면서 어? 저래도 괜찮은 건가? 하면서 조금씩 번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거식증을 옹호하는 프로하나 친구들이 보게 된다면 단번에 끊어낼 수 있게 단점들만 모아 박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예쁩니다. 프로하나가 마른 사람들을 지지하고 동경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마른 걸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미인대회 우승자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2020년대인 지금 대다수가 인정하는 예쁘다라고 하는 건 마른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미입니다. 물론 일부 아이돌분들이 태어나기를 골격도 작고 머리뼈 자체가 작은 소두인데다가 춤이나 노래를 하는 등 활동량이 많아서 상하체 비율이 어느 정도 발달된 상태이기에 이런 보기 좋은 비율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일반인인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있거나 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이쮸 하나 먹고 살을 빼게 된다면 골격은 그대로지만 근육만 빠지게 되면서 막대사탕 핏, 역삼각형 핏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쉬운데 아무리 살쪄도 볼이나 턱살에만 조금 살이 붙고 대부분 몸에만 살이 찌는 것처럼 아무리 살 빠진다고 해도 두개골은 다이어트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다가옵니다. 체내 탄수화물이 모자라면 당신생이라고 해서 뇌와 근육에서 어거지로 포도당을 만들어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이러면 살은 빠지겠지만 문제는 근육 없어지고 뇌기능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생된 에너지들이 심장을 비롯해 우리 몸의 중요한 신체장기부터 먼저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부나 머리카락처럼 필수적이지 않고 비교적 덜 중요한 신체 조직은 서서히 세포를 잃어버리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프로하나라면 섭취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되어 배출되는 에너지는 많은데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으니 신체에서 중요한 장기들이 하나씩 망가지면서 복구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 끝은 죽음이겠죠. 실제로 거식증 환자의 사망 비율은 약 5%에서 10%에 달할 만큼 엄청나게 높고 무서울 만한 수치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아이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아이돌들은 말라 보여도 전문가가 붙어서 미친 듯이 운동시키고 식단 관리 빡세게 합니다. 제가 식단 관리 업체를 운영할 때 소규모 업체인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로 전문가 선정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절차와 관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헬스장에서 운동 한 시간 하거나 한 끼에 만 원짜리 식사 한 번을 먹는다고 쳐도 옆에서 전문가가 붙어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입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마이쮸 하나만 먹고 하루를 버티는 프로하나들이랑 영양사가 영양밀도 꽉 잡은 식단 꾸려 먹고 트레이너까지 붙어서 웨이트 조지는 아이돌들이랑 이 둘이 어떻게 같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끝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보통 답글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